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루마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 4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. 이 씨는 지난 2010년 당시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벌였는데요. 이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이후 전 소속사가 음원 수익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2018년 또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1,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까지 전 소속사가 이루마에게 음원 수익금의 30%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 씨가 받을 약정금 규모는 26억 4천만 원까지 늘어났는데요. 이 씨는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지난 11월 후배 음악인들에게 무조건 계약서를 잘 봤으면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.